무. 자, 43번. 자, 4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it is not surprising that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and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풀어보세요. 일취월장 하신 거죠? 끝나가고 있군요. 50번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네. 바퀴벌레 집에서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나왔는데 문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있는 거야. 응. 근데 문을 봤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 응. 그거 바로 잡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왔어. 원래 무슨 말이에요? 나? 매니 못 잡아요? 어? 매니 못 잡아요. 근데 그 갑 뭐냐면 사슴벌레 같은 친구를 잡고 있었어. 뭐가 다른 거죠? 걔는 이제 겉이 딱딱하니까. 애기도 겉이 딱딱하니까. 아니, 걔는 또 이상하잖아. 걔는 그 날개가 밖으로 나와있잖아. 무당벌레도 잡을 수 있어요? 무당벌레. 그런 이유. 그런 약간 딱딱한 겉껍데기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바퀴벌레도 앞에 있어요. 바퀴벌레는. 곱등이는요? 곱등이 절대 못 먹는다. 예전에 막 메뚜기도 잡았었는데 지금 못 잡았어. 아, 그 통통하게 너무 싫어요. 그 배가 사막이 사막이 왜요? 사막이 콩쿠팬더 보고 극복했어요. 어? 사막이 콩쿠팬더 보고 극복했어요. 멘티스 사막이. 나 콩쿠팬더 2 보고 사막이 다시 싫어졌는데. 우리 대사가 뭐가 있냐면 예쁜 신부 만나서 머리를 뜯어먹히는 게 꿈이었는데 라는 거. 선생님 자전거 잘 타세요? 많이 타고 다녀요. 두손 놓고는 못. 그 약간 초딩들 가오잡으려는 거야. 길거리에서. 선생님 그 공원으로 출퇴근하는데 핸드폰 가오잡아놓고 그냥 보면서 타고. 죽어봐야 정신 차려. 그거 보면 정신 차리게. 다음 생에서 선생님이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도 없는데 고성포처럼 엄청 심하거든. 그 높은 데서 이렇게 팔 뻗는 것도 못해. 아마 전생에 추락사 하지 않았을까. 자, 보겠습니다. 기분. 기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기분 뜻. 알아야 합니다. 어? 오. 역시 계약이 좋구나. 고려하면, 대디하면 고려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하세요. 자,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자,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하면 It is not surprising that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and theories of goal-based influence. Influence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우 이시 받아주는 게 누굽니까?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진주합니다. Not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 Different models, 다른 모델들이 다른 형태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목표 지향 영향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오케이? 배움의 동기를 주는 목표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첫 문장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A번 Goal Driven Learning. Goal Driven Learning이 뭘까? Goal Driven Learning. 자, Drive라는 것 생각해보자. Drive. 땡이 무슨 뜻으로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자, drive, draw. 자, drive 우리 알고 있는 뜻 뭐야? 제발 좀 운전하다에서 벗어납시다. 운전하는 건 왜 운전하냐면 차를 이끌고 가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끌다로 해주시고 draw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종이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draw는 끄집어내가 이런 의미로 그냥 통일시켜버려요. 알겠어? 그럼 goal driven은 뭐야? 목표 이끌어진. 목표 이끌어진. 목표 지향적. 자,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in contrast. 여기 봐봐. 이게 뭐야? 대조적으로. 갑자기 뭐랑 대조를 하겠대? 대조할 거 있어? 없어. 이거는 지워버려라. 알겠지? 자, B번 보겠습니다. Thus, 그래서 goal relevant processing. Goal relevant, relevant가 뭔 말일까? Relevant. Relevant가 무슨 말이야? Relevance. 이거 고의 필수 relevant 관련된이란 뜻이네요. 관련된. 그럼 목표 관련 과정이에요. 여기서 목표 관련 얘기했어요. 또 그래서라는 것 봐봐. 그래서 대체 뭘 얘기했는데 C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C번 한번 독해할 겁니다. 자, Sutter than Milgram proposed. 자,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 자, 타자들한 밀그램이라는 사람은 propose a broad distinction. 넓은 뚜렷한 구분을 제시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distinction 구분 그리고 broad는 넓은인데 여러분 답지 보시면은 개괄적인이란 말이에요. 개괄적인. 개괄적이다라는 것도 뭐냐면 넓고 열려있다 이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구별을 propose 제시했다. 제시하다 혹은 제기하다. 자, 뭐 사이에 learning 배움인데 which is explained
explicitly. explicit. explicit 무슨 말이지? 몸에 기말도 했잖아. 김광 무슨 말이야? explicit. 필수 단어예요. 그러면 너네 알고 있는 단어 implicit이 있어. implicit. implicit은 무슨 말이지? 자,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ex라는 말은 out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explicit은 명백하다라는 말이고, explicitly는 명백하게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명백하게. 그리고 명백하다라는 것은 확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자, 배우는데 어떻게 명시적으로 목표지향적인 것, 목표지향적인 것을 봐야 된다. 각과 and, between A and B에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 그 다음에 that. 이 that이 막아주는 건 뭔데? learning입니다. learning. 그 배움인데 which is called relevant. 목표 관련적인 학습과 구분해야 된다. 다시 저 두 양반은 목표지향적인 학습과 목표 관련된 학습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goal relevant processing is not 목표 관련적인 처리네. 목표 관련적 처리라고 하면 learning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목표 관련적 처리는 is not explicitly, explicitly 명시적으로 directed 이렇게 지시되지 않아요.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요. 오케이? 명시적으로 방향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of reasoner. reasoner가 뭐야? reasoner. 추론자. 그러나 resulting 뭐하고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useful with respect of those goals. 그 목표와 관해 유용한 결과로 귀결된다.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뭔 소리냐 하면 목표 관련된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표 관련.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보자. 목표 체육교. 오늘 체육교사야. 내 목표 관련된 건 뭐야? 체육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리즈너는 러너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목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오케이? 방향성이 체육이다 라고 하면은 체육교사가 될 수 있고 체육선수가 될 수 있고 뭐 체육지도사 아니면 체육에 관련된 뭐 물리치료사 뭐 무슨 응급치료사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야. 그럼 목표 관련은 아예 내 목표인 체육교사에 대해서 보여주진 않겠으나 목표와 관련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시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들어갈 건 뭐냐면 지금 goal driven learning인데 대조적으로 비번 보세요. 아직 목표 관련된 처리 얘기하고 있어. 그럼 누가 더 가까워요? 여기서 지금 목표 관련 처음 얘기했어요. 목표 관련, 목표 지향이야. 누가 더 가까워요? 관련이요. 그럼 CBA로 간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B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목표 관련 처리에서 the desire to learning
메이 역할 끊어주세요. 이렇게. 자, desired는 바람직한입니다. 바람직한. 자,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합니다. 뭐로써? 에서 side effect. side effect. 내가 기대한 효과 옆에 나타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효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부작용이야, 부작용. 목표 관련적인 것은 부작용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f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 일반적인 과업 관련한 처리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과업 관련적 처리가 대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for example이 나온 겁니다. 알겠어? 네. 예를 들면 A reasonable behavior이 implicit. 아까 explicit은 반대입니다. 암시적인 내포하는 자, 어떤 암시적인 orientation to maintain a clear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목표 관련 바람직한 학습은 추론자는 주위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무슨 말일까? 오리엔테이션. 오티. 야, 오티 뭐 하는 거야? 방향이야, 방향. 암시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 뭐 할 수 있네? To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world around it. 자, 세상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암시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목표 관련돼서 이 목표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체육교사가 될 건데 체육만 가르쳤대요. 체육만 가르쳤대요. 그러면 내가 교사를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변에 우리가 사범대를 가야 될 것과 사범대를 갈 성적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체육만 배워서는 뭔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학습, 대조적으로 목표지향적인 학습은 is driven, 이끌어지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Explicit learning goals, 명백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목표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목표지향적이다라고 하면은 나 완전히 이 목표를 향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명백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착착착착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Those goals, 그 목표들은 influence, 영향을 주거나 혹은 심지어 결정해요. 뭐를? Content of what is learned. 무엇을 배울지를 결정까지 하고 있다. 알겠어? 내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체육을 한다면 다양한 체육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맞는 걸 결정해라.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체육 교사로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교사가 되기 위한 것까지 나는 배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as the listener's goals change. 자, 추론자의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so does the learning the result. 자, 결과를 맺는 학습도 바뀝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체육교사 하려다가 얘가 그냥 선수로 진로를 바뀌었어. 그럼 배우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너무 개인적인 꿈으로 예시를 들었나요? 선생님은 국어 교사였는데 목표 관련 하다 보니까 영어 강사하고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독해할 시간은 없겠으나 요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풀었어. 어? 뭐지? 왜 이렇게 착착 잘 맞춰?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오케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44번은 다음 시간에 독해할 건데 문제풀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Years ago, 수년 전,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School, 시카고 의학 대학에서. I was fortunate. Fortunate이 무슨 말이지? 우리 독해 중에서 맨날 unfortunately 뭐야? 불운하게도, 불행하게도. 그게 뭐야? 나는 행운이었다. 행운이었다. 뭐 해서? To be selected as favored professor. 자, 이거 부사적 용법의 결과용법입니다. 결과용법. 나는 독폭준 그렇게 할 때 그. 예. 오. 그걸 이제야 깨달으셨나? 맞아요. 따라 좋았어. 뭐 해서 프로페서로 설정돼서 운이 좋았어요. 어? 결과 아니네. 미안. 형용사의 이유 미안해. 운이 좋았다. But no one said anything to me about the world award. 오. 후보 후보. 왜? 이게 어워드니까 후보를 일단 올려볼 거야. 오케이. 자, 2번. This was one of the biggest honors in professors we could receive. 이게 뭐예요? 이거요. 그럼 B가 더 확률 높다. 오케이. C 읽어보겠습니다. The card. 카드 뭔데?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B번을 봤더니. 비번을 봤더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이것은 그,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였다라고 하면서, 문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As the usually did, the day it was announced that I had won, everyone acted nicely toward me. 모두가 나한테 좋게 행동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한테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임지. The card. 카드 어디 있는데요? 없어. BAC야. 알겠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비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쳤어. 제가 듣고 고쳤어. 아니면 내일 고쳤어.